이것도 지금 거울 또 새로 사서 새로 붙이려고 하는 게. 아, 얘 대신요? 예. 네. 왜요? 제가 옷을 사면은 리뷰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총이 있어요.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극비사항인데 홍제동 김스나이퍼라고 와이프가 소개하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뭘 저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둘러보시면 아마 아, 이제, 느낌이 네, 있습니까? 그걸 알고 수 있는 곳이 알겠습니다. 저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년 차예요. 2020년 5월에 코로나를 관통할 때 결혼해가지고. 와, 어땠어요? 그때 막 49명만 와라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을 시절에 아, 완전 초창기. 완전 초창기에 결혼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일단 그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홍제동 이라는 네. 곳이고 왜 여기에 살게 되셨어요? 여기가 좀 저격할 게 좀 많습니까? 저격이요? 아. 집값이 정해진 위치예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아~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네. 저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집을 선택하게 된 아~ 케이스예요. 회사를 사대문에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예산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찾다 보니까 회사가 광화문 근처다 보니까 아, 그것도 그래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CC인가요? 맞아요. 산에 산의 부부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탕비실에서 막 그거는 종종 옥상에 있을 시절에는 뭐 옥상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커피 탈 때 만나거나 퇴근하고 보통 주로 이제 만나고 이랬었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티가 날 수밖에 없고 시스템에 휴가 날짜가 다 메인에 떠요. 그러니까 항상 저랑 이제 남편이랑 휴가 날짜가 같은 거죠 항상. 근데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런다거나 휴가 스케줄 보면서 어 겹치네 어 또 겹치네 그치, 이것들이 약간 이렇게 될 수 오늘 살아보시면서 이런 거는 조금 좋고 이런 거 좀 아쉽고 이거 좀 어떠세요? 광화문을 비롯해서 버스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연희동이나 연남동, 신촌, 공덕, 여의도까지 좀 가기가 저희가 수월해요. 반면 지하철은 너무 불편한 어쨌든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되니까 네, 도보나 뭐 가까이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를 살짝 넘어선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죠. 일단 마트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 게 무조건 다 차를 끌고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아~ 배송밖에 안 돼요. 저희는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아 근처에요? 네. 뭔가를 급하게 뭔가 요리해 먹고 싶을 때 해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일단 불편하고 즉흥적인 삶이 안 돼요. 즉흥적인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P가 아니라 무조건 J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네. 그 오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내부순환로가 지나가고 앞에 네네.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내부순환을 타야 되면 가까워서 좋고 저희 동은 방향이 내부순환로 방향이다 보니까 매연이나 먼지가 조금 더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고 집 이제 구하실 때 가격에 조금 영향이 조금 있나요? 네, 이 집이랑 산 쪽을 바라보는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된 집을 봤는데 네. 저희는 리모델링이 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된 집이 훨씬 비쌌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아, 원래 저희가 더 비쌌나? 저희가 훨씬 비쌌지. 그때 매매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었나요? 매매는 20년도 2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요기 전이네요. 맞아요. 직전에.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운 좋게 아, 다섯 장. 다운이요? 다운은 다운이에요. 세 장보다는 위입니까? 네. 아, 3.5? 네, 딱 그 정도. 딱 3.5.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다른 동은 네. 조금 차이가 있었나요? 4억대였어요. 아, 좀 유의미하게 네. 차이가 있네요. 리모델링이 그 정도가 아니네요. 네, 리모델링이 안 된 집인데도 저희보다 5천가량이 비싸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집을 촬영해보면서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집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방, 화장실 방, 그리고 여기가 주방, 거실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고 여기가 총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는 구조일까요? 공급은 24평, 네. 실평수는 18평. 어때요? 복층 아파트만이 뭔가 좀 갖는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살아보시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 동파 방지를 위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저희 집은 지금 밖에 유리 샤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없는 집은 저게 만약에 창문 같은 게 없어서 외풍 그대로 들어오면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창문이... 많이 터진다고 해요, 네. 겨울에. 바람이 직방으로 네, 오는데 네. 한 번 맞고 들어오는 거라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사랑을 굉장히 하시나 네. 봅니다. 나름 추억이 무질서하게 정리된 최대한 신혼이 티를 내는 거죠 저렇게. 3년이 됐을 때와 처음이 됐을 때 조금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까? 사실 저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초랑 지금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네. 연애 때랑 결혼은 차이가 약간 너무 드라마틱했어가지고 어떤 게 그렇게 드라마틱해요? 뭔가 연애랑 확실히 사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건 너무 맞아. 좋은데 네.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 자꾸 다른 패턴이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어서 아직도 그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보니 연애 때와 결혼의 차이가 크지 저희 완전 결혼 초랑 지금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저는 아직 왜냐면 저는 다음 달부터 같이 살거든요. 아, 좋을 때네요 지금. 더없이 좋을 때다. 현관 안에 이 여기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는 하네요. 저도 신기했어. 이게 원래는 이 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네. 주방에서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세탁실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전에 사시던 분이 네네. 여기 주방을 아예 이렇게 벽을 세워서 막아버렸고 이렇게 중문 안에서 세탁실과 이런 약간 다용도실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셨더라고요. 세탁실이 중문 밖에 있으니까 네. 세탁기의 소음도 한번 좀 걸러서 들어오거든요. 아~ 서랍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조금 좋았었어요. 부츠를 옮겨야 되잖아. 신발이 많아가지고. 신발이...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다 신습니까? 전 이게 그냥 궁금해요. 저는 안 신거든요. 이게 최근에도 와이프한테 얘기를 정말 한 거거든요. 아 이게 한 거예요? 네, 한 거라고. 근데 다 신습니까? 다 신진 않는데요. 일단 제가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구매 행위 자체를? 옷도 사는 거 좋아하고 옷 사고 신발 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쌓이는데 버림에도 사는 속도가 빨라서 아~ 잘 이게 잘 안 비워지고 가끔 이제 현관에 지금 부츠 있는 것도 남편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제발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도 신발장이 없는데 지금 여기만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요. 저도 신발 꺼내고 놔야 되고 걔 때문에 항상 그건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지금 세 달째 그렇게 얘기하는 아직 거기서 근데 둘 곳을 찾지 못했어요. 움직이시면 불 들어올까요? 아. 위쪽은 식품 부분인 이제 세탁이나 청소 관련된 것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오 근데 되게 잘 하시네요. 정리나 이런 청소 이런 걸 누가 보통 맡아서 하세요? 제가 조금 더 청소에 민감해요. 좀 무던하고 예민하고 여기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네. 그럼 이쪽 혹시 팬트리에서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그 요즘 다 하는 워시타운 당연히 못하고 공간상? 아 이게 공간상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드럼을 처음에 혼수할 때 샀는데 설치 입주 날 왔는데 여길 못 들어가서 이 아, 문을 통과를 못했어요. 역시나 입구 문은 사이즈를 잘 재고 사야 된다. 뭐든 아... 들어갈 공간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간 입구까지 동선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는 생각하고 입구 이 폭을 생각 못해서 당일날 드럼 취소하고 이 통도를 바꿨어요. 맨날 나오는 음수 처리기인데 아 이거요? 네, 이거는 뭐 갈고 뭐지 미생물 이런 게 아니라 네. 단순히 수분만 말린 아주 원초적인 1차적인 방식의 아, 제품인데 그것만으로도 좋습니까? 일단 그 아파트 다 그렇겠지만 무게 단위로 음식물 쓰레기 부과되잖아요. 아, 수분만 네. 날려도 엄청 네. 많이 날아가니까 수분 빠지면 부피가 좀 줄기도 하고 아. 단순 건조 방식으로 괜찮다 해서 해야겠다. 샀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향 이걸 좀 볼까요? 네. 네. 아 저거구나 총. 근데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아. 와. 이거 실탄이에요? 다 모형, 아~ 다 장난감? 혹시 군대를 어디? 병장 만기제도 했고요. 근데 행정병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총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아~ 어릴 때 어떤 갈증이나 결핍이 있는 채로 어른이 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도 벌겠다 그때 한을 이제 지금이라도 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때요? 이게 와이프분의 입장으로서는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건가요? 아 일단 저도 어렸을 때 맞다고 하고 얘기해주면 안 돼? 아 맞아요 맞는데 남편이 술도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막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를 이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고 해야 되나? 존중한다. 네. 이게 실제로 뭔가 나가기도 해요? 네, 다 비비탄이고요. 네, 여기는 그 애기들도 갖고 노는 게 이제 말랑말랑한 총알이 펀지 총알이 나간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한 두 개 있고 이런 게 메인? 했는데 뚜껑 같은 건가 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닌데 마개는 아니고 이게 실총이랑 오인하지 말라고 아... 원래 관련법이 이게 컬러 파트라고 표현하는데 색깔이 실총 구분되게 없으면 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 그래요? 네. 주위 분들도 친구분들 오면 저랑 비슷한 아, 남자애들은 와 좋다 하면 만져본 친구들 있고 여자인 지인들은 왜 총이냐고 이거 이거 비비탄이냐고. 여기는 좀 일하시는 공간인가요? 재택을 좀 자주 하니까 낮에 일할 때는 여기 앉아서 일하고 거의 유일하게 제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부터가 옷장인 거죠? 네, 다 기업자로. 옷장이에요. 반은 행거고 반은 장이네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주 이번 계절에 입는 옷들 그리고 안 입는 계절의 옷들 넣어놓은 거 먼지 덜 쌓이라고 그래서 반반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결국 이게 오픈돼 있으면 먼지가 계속 날리고 쌓이니까 이게 여기도 사실 문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요? 지금 네. 보시면 여기 옷 입고 벗고 빨리 한 거 널고만 해도 먼지가 한번 훅 떴다가 가라앉으니까 여기 보면 특히 검은색 모니터 이런 데 티가 제일 먼저 나거든요. 아 그쵸. 네. 그리고 총기 수입도 해야 돼. 검은 위에 먼지가 좀 쌓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거를 이렇게 길게 아, 이렇게. 아, 아니야 본론이 그건 아니야. 모양 아니야 자기야.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유리 불투명 문을 한 게 이게 약간 유리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다고 거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다고 아, 그랬어요. 지금 와서 보니 판매할 때 아, 그래요? 그때는 약간 어두워지면 반사가 좀 잘 된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샀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보여.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울 또 새로 사서 새로 붙이려고 하는 게 아, 얘 대신요? 네. 왜요? 제가 옷을 사면은 리뷰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총이 있어요. 그거 아닌데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 총이 걸리지 않는 거울 위치를 새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패턴이 안 맞아서 오는 개인 물품들 각자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건도 두 개 있고 슬리퍼도 두 개 있고 화장실 가면 치약도 두 개고 안방 가면 이불이 두 개예요. 모든 게 다 두 개네요? 더러운 취향을 인정하기로 한 거죠. 인정하기로 했고 근데 슬리퍼도 두 개인 이유는 뭐예요? 슬리퍼